내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호수아입니다. 기독교 탄압의 시대가 왔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구리시가 구리시 전역에 뿌린 공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정규 예배 외에 각종 모임 활동 정지해라.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하지 말아라. 예배 시 찬송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자제하고 말하는 행위 금지다 라는 내용인데,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위에 보면은 신고하는 시민, 즉 신고자입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정말 교회가 국민들에게 감시당하고 교회의 소그룹 모임을 정부에 고발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무시무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블랙 수련방 간판만 떼고 버젓이 영업 중이다 라는 거 방송 나갔어요. 그리고 당연히 경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는 것은 112에 바로 신고한 증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경찰도 출동했고 보건복지부 그리고 강남구 보건소 등에 모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방송이 나가고 신고가 금요일날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지가 되고 영업을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 날인 토요일 날 다시 방문을 해보니까 블랙 수면방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는 포상금까지 지급하겠다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교회 모임 고발해서 철저히 붕괴시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블랙 수면방은 왜 가만히 두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어떨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블랙 수면방 인근에 강남의 이강으로 꼽히는 또 다른 수면방 주인장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슈게텔 맞나요? 그 게이 슈게텔? 네, 맞습니다. 오늘 영업하나요? 네. 아, 근데 이거 네. 이태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심각한데, 그런데도 영업하나요? 영업을 하죠. 영업 못할 건 없지만은, 예. 뭐, 자체에서 뭐, 발열 체크도 하고, 뭐, 아, 예, 뭐, 삐진 게 뭐가 있어요? 예, 보시는 것처럼, 아니, 뭐, 코로나, 이태원 사태 우리랑 뭐 상관 있어요? 우리 그냥 하면 되지. 우리가 뭐 죄졌어? 하고 계속 영업 강행 중인데, 그 다음에 서울의 또 다른 유명한 종로 게이 거리에 위치한 게이 찜질방 그룹 단체 성관계 방 전화 통화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그 뭐, 사우나인가요? 예. 아, 그 혹시 오늘 영업하죠? 네. 그 이태원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업하나요? 나 그거 걸리면 안 돼서. 네, 오늘 영업하나요? 몇 시까지예요? 24시요. 여기 24시간이에요? 아, 예, 바로 가겠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24시간 영업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는 냅두고 교회만 때려잡겠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열심히 성령님께 간구하고 더 은혜 충만하게 나가야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인보우 리턴즈 여기서 마치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감사합니다.